당시 영국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최강대국이라고 불렸던 자부심과 명성을 미국에게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후폭풍은 어마어마했어요. 군수물자를 판매하면서 제조업의 강자로 떠오른 미국뿐 아니라 유럽, 일본 등이 제조업 생산력을 키워가는 동안 영국은 다양한 산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이렇다 할 발전을 이루지 못했던 거죠. 피터 씨, 이 당시에 영국의 제조업, 산업이 얼마나 위기였죠? 그 제조업은 진짜 약간 엉망진창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다면 영국 사람들도 made in the UK, made in England면 피했어요. 약간 잘못 만들어졌을까 봐. 그중에도 조선업의 1위였어요, 한동안. 근데 일본한테 그 자리를 빼앗기고. 와. 또 옛날에는 영국에서 영국 차를 많이 탔어요. 그 BMC라는 회사가 40% 차지했어요, 네. 시장을. BMC요? BMC, 네. 네. 근데 이제 사라졌죠. 이런 상황에서 물가는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은 두 자릿수에 달했고 노동 생산성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었어요. 그의 사회 전반에 무기력한 분위기가 퍼지면서 1970년대 영국을 강타한 이른바 영국병이 만연해진 거죠. 무슨 이 영국병이라는 게 대체 왜 생긴 걸까요? 영국병 발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중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요인은 노동자들의 고질적인 파업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이 물가 상승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임금이 인상되면 물가 상승이 발생하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죠. 그로 인해서 임금 파업은 또 이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반복되고 악순환이 계속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도 영국은 막강한 복지제도 덕분에 사람들 사이에는 국가가 삶을 책임져준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그러한 영향으로 영국 사람들 사이에는 노동에 대한 건강한 의욕이 사라져가고 있었고 무기력한 분위기가 매우 팽배해지고 있었는데 가뜩이나 경쟁력을 잃어가던 영국의 산업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더 빠르게 몰락해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영국이 영국병을 심하게 앓고 있던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을 맡은 마거릿 대처에게는 정치 인생의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교육부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버렸어요. 그러자 장관이었던 마거릿 대처는 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찾아야 했는데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이 7세에서 11세 아동들에게 우유를 무상으로 배급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거였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로 인해 각 가정에서는 우유급식비의 일부를 부담을 하게 됐죠. 근데 얘기 들으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해야 된다고 그 무료 우유 제도 도입했는데 Thatcher, 이 여성분, 이 어머니가 그거를 폐지했다니 당연히 욕 먹을 수밖에 없었죠. 좀 뭐 나이 제한을 두는 것도 아니고 뭐. 저 이거는 진짜 반발이 심했겠다. 네, 맞습니다. 결국 영국 전역에서 마거릿 대처를 향해서 폭발적인 비난이 쏟아지게 되는데요. 결국 대처한테는 우유강도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생겼고 이거 이미지 타격이 컸겠는데요? Your children have milk at school. Well, it's really essential because I can't afford to give them the milk at home, and if they didn't get it at school, then they just wouldn't have it at all, and their health would lack, you know, very badly. 그렇죠. 저건 너무 치명적이에요. 우유를 안 주다니. 근데 교수님, 마거릿 대처도 저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뭐 예산 삭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마거릿 대처한테는 계획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유급식을 폐지하는 대신에 그렇게 절감한 비용으로 교육시설물 증대와 수리를 하고 교원을 충원하려 했던 거죠. I am responsible for saying that there are proper good school buildings for children in primary schools and secondary schools. Now, most parents can afford to provide their own children with milk or to give them money to buy milk. They can't, in fact, provide the school buildings. 하지만 결국 이 일로 인해 마거릿 대처는 유능한 미모의 정치인이 아니라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우유도둑으로 전 국민에게 낙인 찍히게 돼요. 마거릿 대처의 여러 정책들 덕분에 영국은 오랫동안 저조했던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점점 더 늘어갔는데요. 이런 와중에 마거릿 대처가 영국 국민들에게 더 크게 미움을 받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고 해요. 무슨 사건이지?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마거릿 대처는 이것을 영국병의 증상이라고 주장해서 영국 사람들의 엄청난 분노를 사는데요.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지원 씨. 우유. 지원 씨 오답입니다. 영국병의 증상. 아, 너무 광범위해요. 네. 맞아. 영국병은 물가도 오르고 실업률도 오르고 근데 좀 경제적인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아, 경제가 아니에요? 비만 그런 거 아니야? 비만. 정답. 지원 씨. 출산. 오답입니다. 아, 정답. 씨? 네. 영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광하는 게 축구잖아요. 축구? 남자들이 축구에 미쳐서 막 서로 싸우고 술 마시고 하는 것도 이것도 영국병이다. 야, 이거 그러면은 와. 혜성 씨 정답입니다. 네? 어? 정답이라고요? 네, 정답입니다. 네? 축구예요. 축구를 금지했다고요? 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영국인들의 축구 사랑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제 마거릿 대처는 사람들이 축구에 열광하는 것도 영국병의 한 증상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요. 야. 이건 진짜 남자들이 엄청나게 화가 났겠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발단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네, 당시 축구계뿐 아니라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단이 되었는데 패싸움이 난 거 아니에요, 그때? 힐즈버 유명하죠. 이 사건이 이제 1989년 영국의 이 힐스버러 경기장에서 리버풀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FA컵 준결승이 열린 날이에요. 근데 이날 이제 관객들이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몰렸대요. 아, 지금 싸움 난 거야 지금? 아니? 전부 다 사람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다쳤나? 당시 경기장을 통제해야 되는 경찰은 입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게이트를 넓게 아니.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와. 어머. 아, 밀렸구나. 그래, 아이고. 또 실제 수용 인원보다 약 1,000명 넘는 사람들을 입장시켰고 결국 관중석이 무너져 내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니. Another stretchers and they're being used at the moment to left the corner flag I see for the last 10 minutes of nurse. 저거 그냥 들어버렸으면 아유, 진짜. 사상자가 많이 발 아이고, 어떡해. 진짜 이게. 많이 죽었죠. 이날 사고로 발생한 부상자가 무려 770여 명. 그리고 압사한 희생자는 무려 97명이었다고 해요. 심지어 가장 어린 희생자는 고작 10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어머, 어떡해. 아이고. 사실 이 사고의 원인은 이 관중들 탓이라기보다는 당시 경찰이 인원 통제를 실패한 것. 너무 많은 관중들을 한 구역에만 몰아넣은 영향이 컸어요. 그런데 당시 마거릿 대처의 정부는 이 사고의 원인을 광분하고 술에 취한 축구 관중들의 탓으로만 몰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러한 마거릿 대처의 대응을 비판한 만평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냥 숨기자고. 아. 참사의 진실을 숨기려는 진상해. 듯한 모습인 거죠. 그런 적 없다. 축구 쪽으로 네. 자기들이 안 한 것처럼. 그리고 축구장에 입장하는 관객들은 반드시 특별한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법을 만들기도 하고 영국 축구팀들의 유럽대항 경기 출전을 금지하기도 하는 등 축구팬들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탄압적인 정책을 펼쳤던 거죠. 아니 피터 씨, 이 당시 축구팬들 사이에서
마가렛 대처가 대처를 잘 못했네요. 진짜 그랬죠. 아고 축구는 서민 스포츠니까 역시 대처는 서민들을 무시한다, 미워한다. 이게 조금 더 강해졌죠, 그 마인드에서. 아고 또 대처가 돌아가실 때 팬들은 오히려 약간 나쁜 말의 슬로건도 많이 이렇게 포스터에 보여줬어요, 경기장에서. 기자님, 그 마가리 대처를 또 공개적으로 조롱한 아티스트가 또 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바로 그 패션계의 아이콘이었던 비비안 웨스트우드, 그 우리 잘 알잖아요. 네. 자신이 직접 마가리 대처로 분장을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야, 분장을 저렇게 똑같이 한 거예요? 진짜 너무 비슷하죠? 진짜 비슷해요. 헤어스타일 똑같네요. 네. 이미 닮았는데, 심지어. 모르면은 그냥 대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처는 늘 나오면 이미지가 조금 부정적이긴 해요. 그 셜록 같은 데에서도 셜록 만나본 사람 중에 마그 대처가 제일 거만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리포터 보면 마그 세계에서 네. 그 총리를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배경이 마그 대처 총리 배경이에요. 진짜? 네. 이런 거 모르고 봤네. 근데 언급 많이 되는 만큼 그 정도로 정치 역사에 진짜 거대한 인물이에요. 그러네요, 진짜. 상징적인 뭔가 네, 그런 진짜. 게 있나 보잖아요. 영국병을 타파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친 마거릿 대처는 많은 비난과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또 영국의 확실한 경제성장을 이루기도 했어요. 마거릿 대처가 총리가 되고 1년 후인 1980년에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22%나 됐다고 하는데 6년 후인 1986년에는 5%로 급감했죠. 와, 잘 잡았네요. 네. 이런 이제 경제발전 효과가 수치로 드러나자 다음 해인 1987년 마거릿 대처는 62세의 나이에 세 번째로 총리에 당선됩니다. 와, 대박이다. 네. 이로써 마거릿 대처는 영국에서 최초이자 역사상 유일하게 총리를 세 번 역임한 여성 총리가 되었죠. 그런데 이 세 번째로 총리에 당선된 후에 강력했던 마가렛 대처의 입지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유럽 공동체에 대한 견해 차이였죠. 당시 유럽의 국가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유럽 공동체를 확대하려는 상황이었는데요. 유럽 공동체인 EC는 오늘날 유럽연합인 EU의 전신이죠. 이때 영국은 마거릿 대처의 정치적 기반인 보수당마저 유럽 공동체에 영국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마거릿 대처는 그동안 유럽 공동체에서 영국이 돈을 너무 많이 낸 반면 이득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마거릿 대처는 보수당과 정부 안에서도 많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The president of the commission, Mr. Delors, said at a press conference the other day that he wanted the European Parliament to be the democratic body of the community. He wanted the commission to be the executive and he wanted the council of ministers to be the senate. No, no, no.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흑인들을 차별하는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러자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이러한 차별적인 정권에 대항하자는 의미에서 남아공과의 무역에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해요. 하지만 마가렛 대처는 남아공과의 무역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손해가 크다라고 하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남아공과의 무역을 이어가기를 주장해요. 그러면 그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을 묵인한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 의견은 반대 세력은 물론이고 보수당 내에서도 별로 지지를 얻지 못했어요. 네, 특히 이제 본래 영국의 헌법상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례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로 인해 마거릿 대처의 정치적인 입지에 조금씩 흠집이 가기 시작합니다. 기자님, 이때 그 마거릿 대처의 태도가 비난받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네, 맞아요. 사실 마가렛 대처의 아들이 마크 대처가 남아공에서 사업을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아공에서 이제 아들 때문에 대처가 무역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런 루머가 돌기도 했고요.
이 아들은 사고를 하도 많이 치고 다녀서 마거릿 대처의 명성에 먹칠을 많이 했는데요. 석유 관련 이권을 탐내서 적도기니의 쿠데타를 지원하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이런 일을 많이 일으키더라고. 이렇게 마거릿 대처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할 무렵에 결정적으로 마거릿 대처의 평판을 바닥에 떨어뜨린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야,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마거릿 대처는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세금을 매겨서 전 국민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게 돼요. 그녀는 어떤 규칙으로 세금을 내게 한 걸까요? 독특한 방법? 독특한 답일 것 같아요. 정답. 규현 씨? 이제 뭐 더 버는 사람이 더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전 국민이 공평하게 세금을 내게 해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와 맞나 봐. 이쪽인가 봐. 야 이거는 그게... 말도 안 되지. 와 욕먹을 만한데. 어떻게 세금을 매겼을까요? 정답. 송이라 기자님. 선착순으로 세금을 매겼다. 송이라 기자님 오답입니다. 정답. 지원 씨. 나이. 어 나도 그 생각했는데. 지원 씨 오답입니다. 정답. 혜성 씨. 그냥 사람 머릿수대로 그냥 뭐 두 명이면 두 명치 세금 내고 머릿수대로 세금을. 혜성 씨 정답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은 소득 수준이나 재산 보유량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이 인두세는 쉽게 말하면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1억 버는 사람이나 똑같은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거릿 대처의 생각은 이 인두세 세금을 최소치로 책정을 해서 누구나 공평하게 기여를 하자. 공평하지가 않지, 그게.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말도 안 된다. 당연히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고요. 결국에 이제 1990년 3월에는 인두세를 반대하는 시위가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나고 100명이 넘는 부상자까지 발생했다고 해요. 하지만 마거릿 대처는 이 세금 제도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합니다. If they had their time again, her honorable friends would vote for the poll tax. Absolutely right. 하지만 보수당 안에서도 대처에 대한 반발이 점점 더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악화된 여론 그리고 당내 평판 때문에 마거릿 대처는 1990년 65세의 나이에 총리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이야. 레이디즈 앤 젠틀맨, we're leaving Downing Street for the last time after 11 and a half wonderful years and we're very happy that we leave the United Kingdom. 피터 씨, 이제 마거릿 대처가 은퇴 후 사람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대부분 서민들은 되게 환호했죠. 그 마거릿 대처 은퇴하고 난 다음에 동상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세웠는데 멀쩡한 거 하나도 없을 정도로 어떤 거는 목도 잘렸고 어떤 거는 달걀 맞았고 이런 거 봤을 때 얼마나 약간 서민들이 미워하는지 보여주죠. 네, 은퇴 후에 이 마거릿 대처는 여전히 연설을 하러 다니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어요. 하지만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12년 후 77세의 뇌졸중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조용히 투병 생활을 하던 마거릿 대처는 결국 2013년 88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마거릿 대처가 죽은 후에 영국 내에서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마거릿 대처의 장례식은 국장의 버금가게 성대한 규모로 치러졌는데요. 한편에서는 마거릿 대처가 죽자 사람들은 마녀가 죽었다라면서 축하 퍼레이드를 열기도 했다고 해요. 실제로 영국 아이튠즈 음원 차트에서는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사악한 마녀가 죽었을 때 축하곡으로 쓰던 노래 딩동 마녀가 죽었다 라는 노래를 몇십 년 만에 역주행시켜서 아이고 미움을 많이 받으셨네.
사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상반된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진짜. 네. 호불호가 아주 분명하게 정말 갈리네요. 정말 분명하게 갈리는. 하지만 그만큼 마거릿 대처가 영국병을 타파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Let us stand together and do our duty, and we shall not fail.